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효 차장님. 자, 2차 전지주가 계속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음 타자 어떤 섹터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예, 제가 방금 전에도 시장 특징주 쪽에서도 어쨌든 이 2차 전지 쪽이 좀 오늘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린 플러스권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연초 이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올해 좀 유망한 업종 중에 하나로 2차 전지를 말씀드리긴 했었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뭐 LNF,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행 같은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너무 강력하게 움직였었습니다. 주가가 너무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 나와서 제 예상보다도 너무 세게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신규 매수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향후에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향후에도 유망한 업종은 맞긴 하지만 다만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그런 걸 봤었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 한 번은 이익 실현하시고 나중에 조정이 나왔었을 때 다시 한번 재진입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눌림목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또 시간을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긴 하겠지만 좀 마음을 좀 편하게 시간을 조금 두고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대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을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럼 어디를 봐야 되냐? 제가 이제 올해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업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성장하는 업황이 몇 개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 쪽이라 거기 이제 조선 건자재 쪽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 한번 익신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거로 갈 종목들은 조선 업종들 특히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긴 했었지만 아직 움직이지 못했던 뭐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종목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그 이후에 조선 건자재 쪽도 아직은 많이 안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이 본냉제 관련해서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이나 피팅업체 쪽으로 태광이나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올해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조선 그다음에 조선 건자재 쪽으로 한번 이 포트의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도 저는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가 이제는 보유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일부 좀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눌림목 때 재매수 전략을 하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뒤에 조선과 조선 건자재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자,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로봇 관련주 어제 급등한 종목이 있었고 뭐 좀 선별돼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제 급등했다고 오늘 좀 하락하냐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대부분의 뭐 10개의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로봇 관련주들 한 9개 종목은 뭐 상승할 정도로 오늘도 좋은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로봇의 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자율주행 로봇의 이제 배송 물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에 이제 그 전자 상거래 수요가 이제 급증하다 보니까 이제 라스트 마일 시장의 성장성에 정부도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는 거는 물건이 이제 배송이 돼서 고객이 받기 직전에 그런 이제 단계를 얘기하는데 이쪽 라스트 마일 시장의 성장성이 작년에 글로벌로 433억 달러인데 2030년 가면은 1322억 달러로 연평균 한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쪽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물류 로봇 관련돼서는 국내만이 아니고 글로벌로도 좀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제는 로보티즈, 뉴로메카, 유진 로봇 관련돼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도 뉴로메카는 뭐 11%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유진 로봇과 SPG도 강보합을 보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승폭 좀 키우고 있는데 이쪽에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고 대기업들 막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진심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뿐만이 아니고 AI 연구소까지도 이제 차려서 이제 그쪽에다가도 이제 5천억 이상 투자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정이죠. 그래서 3월에도 로봇 일정이 있습니다. 로봇 규제혁신 로드맵 2.0 3월 달에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면은 여러 산업에 걸쳐서 좀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로봇뿐만이 아니고 뭐 감속기 기술 관련된 기업도 함께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 알아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자율주행 로봇, 감속기 관련 기업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정화정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LED 디스플레이, 태양광이나 석유화학 등 부분 쪽에서 소재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력 매출은 반도체 쪽이긴 한데 이제 이 SK하이닉스의 2차 벤더로 어쨌든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 DDR5의 이제 공급 확대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서 큰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석유화학 부분에서도 기존에는 이제 샘플 매출 정도에서 멈췄었는데 올해부터는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 등으로 양산 물량이 이제 공급이 될 것이 확정 유력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석유화학 부분에서도 실적 성장에 큰 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실적 전망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350억이 좀 넘었었는데 올해 실적 전망은 영업이익이 470억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한 35% 가깝게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일 나온 리포트에서도 이 회사의 이제 시총이나 목표가를 봤었을 때 8,500원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도 45% 이상의 성장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최근 주가 흐름도 본다라고 하면 실적 고성장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인지 이 주가가 조정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락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장중 조정에 그치면서 어쨌든 낙폭을 줄이고 어쨌든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하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이 최근의 주가 흐름에서는 하락하는 그런 확률보다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매수가는 5,700원, 단기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 라인은 5,2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작년에 포스코 에너지와 이제 합병을 통해서 시장에서도 시너지 기대감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부터 3년간 3조 8천억 원의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너지 부문에 투자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 1월 31일 날 한 1조 원을 투자해서 이제 광양의 LNG 제2터미널 착공식 개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회사에서 넘어서서 에너지까지 포함돼서 좀 시너지 기대된다는 거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이 참 좋습니다. 연기금이 어제까지 무려 12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요. 좀 1월 달까지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1월 13일부터 어제까지 연기금은 이틀 빼고 연일 매수를 할 정도로 연기금이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겠고요. 2년 연속해서 이제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어서 올해도 실적 기대감 유효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23,900원, 목표가는 26,300원,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